안녕하십니까? 저는 융합전자공학부 2학번 김동현입니다. 지금부터 7주차 중간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1주차, 2주차 때 공부했던 함수, 2주차, 3주차 때 공부했던 미분, 5주차, 6주차 때 공부했던 삼각함수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1주차, 2주차 때 공부했던 함수입니다. 함수란 무엇인가? 옆에 그림에서 보시면 집합 X의 원소들이 각각 집합 Y의 원소를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에서 함수란 어떤 집합에서 각 원소를 다른 집합의 유일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함수란 어떤 집합에서 각각의 원소가 다른 집합의 원소와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수에는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집합의 원소가 다른 집합의 원소와 대응할 때 하나의 원소는 다른 하나의 원소와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집합 X의 원소 2가 집합 Y 원소 1과 2와 대응합니다. 즉 하나의 원소가 다른 집합의 두 개의 원소와 대응했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집합 X의 각각 원소들이 집합 Y의 원소들과 각각 하나씩 대응했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3주차, 4주차 때 공부했던 미분입니다. 미분에는 좀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뉴턴과 라이프 니체의 미분 논쟁입니다. 수학자인 라이프 니체는 분수에도 무리수에도 장애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극대와 극소 또는 접선에 대한 새로운 방법, 그리고 그것을 위한 특이한 계산법이라는 매우 긴 제목의 수학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라이프 니체가 이 논문을 발표하기 10년 전에 이미 뉴턴은 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원이 회전할 때 순간의 속도를 유율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것이 미분의 개념입니다. 뉴턴은 이런 개념을 동료 수학자들의 권유로 책을 출판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루고 미루다 라이프 니츠가 먼저 미분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엔 뉴턴의 미분이 승리하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라이프 니츠의 미분을 사용합니다. 뉴턴의 미분과 라이프 니체의 미분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뉴턴은 미분을 역학적 관점으로 고안한 것이고 라이프 니체는 미분을 기하학적 관점으로 고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자들이 얽혀있는 미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미분이란 어떠한 운동 또는 함수의 순간적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어떤 함수의 미분이란 것은 그것의 도함수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분에는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중 몇 개를 중요한 거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미분 가능 함수는 항상 연속 함수라는 것입니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함수의 전 구간이 연속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질은 연속 함수라고 항상 미분 가능 함수는 아닙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 함수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닙니다. 연속 함수더라도 뾰족점이 있다면 그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질은 함수를 미분했을 때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x 값을 그 그래프의 극값이라고 합니다. 극값의 주변 기울기에 따라 극대값과 극소값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극값 전에는 기울기가 양이다가 극값 이후에 기울기가 음이라면 그 극값은 극대값. 극값 전에는 기울기가 음이다가 극값 이후에는 기울기가 양이라면 그 극값 값은 극소값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5주차, 6주차에 공부했던 삼각함수입니다. 수학에서 삼각함수란 각의 크기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함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고 이들의 역함수는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라고 합니다.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함수를 직각 삼각형을 통해 정의한 것입니다. sin a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마지막으로 탄젠트 A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아,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아까 정의한 세 가지 기본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인 코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함수도 2파이로 주기가 동일합니다.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탄젠트 함수도 역함수가 주기가 파이인 것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의 특수각인데 특수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번 융합전자공학부 김동현이었습니다.